안녕하세요. 강현철입니다. 상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적금 제한자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교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제랑은 상관없고, 여러분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적금 제한자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조금, 네, 좀 색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적금 제한자에 대한 환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흔히들 저도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좀 두려웠기 때문에 일반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적금 제한자라는 건 객체의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네, 이말 맞습니다. 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조금 말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그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한자는요, 동일한 클래스에서는 어디에서나 접근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객체와 관계 있다라기보다는 접근 제한자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더 많냐면 클래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더 맞다라는 얘기가 돼요. 저희 한번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예, 지금 여기 몬스터라고 있죠? 자,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New Class. 네. 자, 여기다 이제 몬스터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접근 제한자가 진짜 객체의 정보를 은닉하는 것과 관련만 있었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HP라는 변수가 있으면요. 자, 아시다시피 메인 메소드라는 건 OOP랑 무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몬스터 1이 되죠. M1 New Monster 가보죠. 자, M1.HP 접근 가능하죠. 자, 우선 여기서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이 안 되죠. 왜요? 저희가 보세요. 지금 메인 메소드는 OOP랑 무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진 정보로 얘는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또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게이 코드입니다. 자, 지금 이 코드 볼까요? 만약에 현재 몬스터 객체가 다른 몬스터랑 싸운다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게 될 건가? 현재 몬스터가 다른 몬스터. 자, OOP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객체가 잘할 수 있는 건 객체가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몬스터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은 몬스터가 한다고요? 자, 이거 봅시다. Void, 뭐 fight, 네, other, monster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파라미터 들어온 건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몬스터랑 싸울 거죠. 그죠? 다른 몬스터랑 싸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몬스터 객체가 들어올 거예요. 아더 몬스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서 정보 은닉이라는 건 무너져요. 왜냐하면 다른 객체도 몬스터거든요. 다른 객체 하나 일로 들어올 거잖아요. 다른 객체도 몬스터예요.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other.hp 쓸수 있죠. 웃기죠? 자, this.hp는 뭐겠어요? 현재 몬스터고요. 그 다음에 이 other.hp는 뭐예요? 다른 몬스터죠. 자, 근데 접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객체가 정보를 정말 보호했다면, 프라이빗이 객체가 가진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를 했다면, 외부에서 다른 객체도 접근이 불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자, 그렇다면, 사실은 원래 이런 의도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프라이빗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저는 프라이빗을 사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분들이 봤을 때좀 공격의 여지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봅시다. 접근 제한이라는 건 객체가 가진 클래스의 정보를 이용하는 일종의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객체가 가진 클래스의 정보들을 이용하는 필터링입니다. 필터다. 접근 제한을 하는 건. 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시죠. 클래스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체는요, 반드시 모든 객체는 뭘알수 있냐면,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객체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클래스라는 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 클래스의 정보는 패키지의 이름도 있고, 클래스의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객체가 A라는 객체가 있고
메모리 상에 있는 객체겠죠. 자, B라는 객체가 있는데 A에서 B를 접근하거나 B에서 A를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예, 클래스의 이름, 패키지의 이름, 뭐 그다음에 얘가 가진 클래스의 이름, 패키지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변수나 메소드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제안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봅시다. 제가 이 코드를 보죠. 프라이빗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래요. 프라이빗은요, 자, 이 객체랑 다른 객체죠. 자, 그러면 다른 객체랑 나랑 뭐가 똑같아요? 클래스가 동일하죠. 자, 모두 똑같습니까? 사실 패키지가 있었다면 패키지 명도 동일할 거예요. 자, 즉, 프라이빗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 어떤 객체에 있는 메소드라든가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명이나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명이 전부 다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접근을 허락하도록 해주자라는 의미죠.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보안 장치인데요. 데이터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클래스 어떠한 데이터나 메소드에 접근 그말 그대로 보안 장치를 거치는데 내가 실행하는 애가 뭐가 똑같아야 돼요? 해당하는 뭐예요? 클래스의 정보가 똑같고 패키지의 정보가 같아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애. 자, 지금은 메인 메소드가 뭐가 똑같죠? 메인 메소드는 클래스의 정보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뭘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필터예요, 필터. 네, 접근 제한이라는 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앞쪽에서 나왔습니다만 디폴트라는 거 있죠. 디폴트라는 건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패키지의 이름 정보만 맞는 거예요. 자, 뭐는 일치하지 않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까지는 동일해야 돼요? 패키지 명까지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아, 이 메소드와 이 데이터에 대해선 사용을 할수 있게끔 허락해 준다라는 게 접근 제한이죠. 됐습니까? 자, 물론 퍼블릭이라는 건 뭐겠어요? 퍼블릭은 아무런 정보가 맞지 않아도 패키지 명 틀리고 클래스 명이 틀려도 외부에서 아무데나 이 객체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정확하게 말이 돼요. 예. 객체의 정보 은닉이라는 것보단 객체가 가진 정보를 접근하는데 일단 필터를 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상속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상속에서는요. 상속은 자, 봅시다. 해당하는 객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 객체가 부모 클래스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객체 만들어내면 얘는 뭐의 정보를 알고 있죠? 자기가 어느 클래스에서 나왔는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뭐가 있죠? 슈퍼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해당하는 클래스가 뭐가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정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정보가 두 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발상이 된게 다형성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봅시다. 상속의 경우에는 자식의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는 경우에 부모 클래스의 객체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따라서 하나의 객체는 해당 클래스의 정보 플러스 부모 클래스들의 정보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부모도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요, 이 자식 클래스 객체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두 개의 클래스에 접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예. 네. 그래서 protected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뭐가 틀려도요. 자, protect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는 틀려도요. 패키지 명은 틀려도 됩니다. 패키지 명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클래스 명을 보는 거냐?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이것도 아닙니다. 얘는 뭘 보냐? 예. 네. 자,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어디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몬스터 객체에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요. 얘의 하위 클래스들도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뭐 프라임 몬스터 할까요? 자,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일치하네. 자, 이거 보시죠. 자, 그냥 직접 만들게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얘를 지금 프라이빗이죠.
new 해서 예, 클래스만 되겠습니다. fly, monster 하죠. 붕어 클래스는 monster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객체를 만들죠. 자, 몬스터 이렇게 되죠. 그냥 플라이 몬스터 객체 만들까요? 자, m.hp 접근 안 되죠. 왜요? 무슨 정보가 틀려요? 제가 분명히 뭐 했죠? 물려받았죠. 물려받았으면 나한테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무슨 정보가 틀렸어요? 지금 얘 m이라는 객체의 정보는 뭐예요? 패키지는 지금 없으니까 동일하다고 칩시다. 자, 무슨 정보가 틀리죠? 클래스의 정보가 틀려요. 자, 제가 좀 풀어주죠. 느긋하게. 뭐라고요? 패키지 틀려도 되고, 뭐 틀려도 다 되는데, 뭐할수 있게끔. 야, 너도 같은 부모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죠. 자, 다시요. 이 정보에,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네, 무슨, 이 객체가 무슨 정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 클래스의 정보가 똑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패키지명 상관없고. 자, 봅시다. m.hp 보이시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 코드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 프로텍티드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을 해놔요.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을 딱 해놨는데,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다 이제 뭘 선언했을까요? 변수 메소드를 딱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변수 있고, 여기 메소드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외부에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이 변수나 메소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객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객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클래스에 있는 정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부에서 어떠한 객체가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외부에서 누군가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든 뭐라 해서 접근하든 어쨌든 접근할 거예요, 외부에서. 자, 근데 어떤 정보를 따지는 거예요? 패키지 명 정보와 클래스 명의 정보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는 뭐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는 아니지만 동일한 패키지도 아니고 동일한 클래스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얘도 부모 클래스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부모 클래스가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자, 지금 플라이 몬스터도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몬스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HP라는 변수를 제가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도 무슨 정보 있어요? 몬스터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둘다뭐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아, 몬스터라는 정보가 있으면 몬스터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뭘 사용할 수 있다. HP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접근 제한자를 클래스 객체의 개념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접근 제한자는 좀 정확하게 뭐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클래스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는 제가 이거 좀 공격의 우려가 있는데 자, 외부에서는 흔히들 접근 제한자 그러면 예, 뭐 아, 이건 뭐 객체와 객체 간의 뭐 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객체가 가진 정보 여기서 지금 틀어져요. 그죠?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몬스터. M2 하겠습니다. New. 몬스터. 자, 정보가 보호되는지 보세요. M2.hp는 제가 1000 하겠습니다. 자, 둘이 싸우게 할게요. M1한테 fight 해서 M2랑 싸워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찍으면 몇 나올 것 같아요? other.hp를 찍으면. 네, 1000 나오겠죠, 1000. 그죠? 왜요? 여기서 지금 1000이라고 줬으니까. 두 번째 객체가. 그죠? 자, 실행해보죠. 네, 1000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접근 제한이 말이 되나? 제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hp. 마이너스 1000 때리죠. 자, 결과 볼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얘 마이너스 1000 됐죠? 아더의 HP가. 이게 무슨 정보 운익이에요? 말안 되잖아요, 이건. 이해되셨어요? 네. 접근 제한은 정보를 운익, 객체가 가진 정보를 운익, 맞아요. 그, 겟셋 메소드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접근 제한자를 좀 그런 개념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보자고요. 클래스와 패키지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 필터를 한다.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뭐다? 접근하는 녀석이 뭐예요?
이 위에 정보를 따지다 보면 같은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좀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다룬 이유는, 예, 앞으로 그 상속 쪽 추상 클래스랑 그 뒤쪽 다루기 위해서예요. 인터페이스 같은 거. 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